토트넘이 왜 리그 최상위권 순위에 올라있고 승점을 많이 획득했는지 알지 모르겠다. 맨유전을 보면서 불행했던 사람은 나 혼자가 아니다. 맨유전 경기력은 엉망이었다. 토트넘은 손흥민, 케인 최고의 선수들을 보유하고 있지만 콘테 감독 때문에 장점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먼저 일요일 새벽 뉴캐슬 경기 콘테 감독 인터뷰 던집니다. 콘테 감독은 21일 뉴캐슬과의 프리미어리그 11라운드 사전 기자회견에서 팀의 현 충격적인 상태를 소개했습니다. 주축 공격수인 데안 클루셉스키가 2022년 카타르 월드컵 전까지 돌아오지 못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히샬리송도 부상을 당한 상황에서 루카스 모우라의 경우 부상에서 돌아왔지만 아직 정상적인 몸 상태가 아니라고 콘테 감독은 이야기했습니다. 콘테 감독은 현재 해리 케인 기억과 소니 손흥민 외의 컨디션이 좋다. 앞으로도 계속 이 같은 상태이길 바란다. 안 그러면 내가 축구화를 신고 뛰어야 할지 모른다. 현 스쿼드의 충격적 상황을 말했습니다. 또한 이번 뉴캐슬전 관심 집중되고 있는 선발 라인업에 대한 영국 언론 보도 들어갑니다. 영국 이브닝 스탠다드는 뉴캐슬전에서 페리시치를 대신해 세세뇽을 다시 선발로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습니다. 한마디로 로테이션이라고 합니다. 최근 토트넘의 왼쪽 윙백엔 페리시치가 두 경기 연속 선발로 나서고 세세뇽은 맨유전 경기 막판에야 그라운드를 밟았습니다. 영국 더브트룸도 콘테 감독은 지난 맨유전 비참했던 경기력 이후 무언가를 바꿀 필요가 있다. 면서 수비는 물론 공격 가담에도 능숙한 세세뇽은 토트넘 팬들이 보고 싶어 할 만한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또한 콘테 감독이 3-4-3을 사용할지 3-5-1을 사용할지에 대한 언급도 살짝 했는데요. 사전 기자회견에서 콘테 감독은 포메이션 때문에 맨유전에서 졌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지금 상황에서는 미드필더 3명이 나서는 게 최선의 방법이다. 그런 다음 모우라가 나서 손흥민, 케인과 발을 맞출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모우라를 활용해 전술 변화를 할 것이라는 걸 내비친 콘테 감독인데요. 일단 3-5-2 포메이션 하다가 모우라 들어가면서 3-4-3으로 바꾸지 않겠냐는 말인 듯합니다. 이런 상황 속 토트넘 EPL 충격적 자료가 공개되었는데요. 토트넘 팬들 폭동 일어날 듯한데요. 토트넘은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7승 2무 2패 승점 23점 외성적으로 리그 3위에 올라있지만 다양한 수치에서 리그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다고 합니다. 통계 자료를 보면 손흥민, 케인이 득점하지 못하는 이유가 적나라하게 나옵니다. 토트넘은 공격 전개를 시작하는 평균 거리가 무려 39.49m로 프리미어리그 20개 클럽 중 충격적인데요. 17위라고 합니다. 맨유에게 개처럼 얻어맞았던 28개의 폭탄 포함 슈팅은 173개 허용의 프리미어리그 클럽 중 세 번째로 많은 슈팅을 허용했습니다. 파이널 서드에서의 패스 시도는 1149회로 15위에 머물렀고 파이널 서드에서의 볼 경합 승리는 39회로 리그 18위를 기록하는 등 상대 위험 지역에서 위협적인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콘테도 귀와 눈이 있으면 이런 통계 모를까요? 이러고도 페리시치 중심 측면 크로스로 승부한다고 난리인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영국 매체 데일리 메일은 20일 콘테 감독은 토트넘을 떠나고 싶어 하기 때문에 계약 논의를 거부하고 있다라고 충격적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눈치 빠른 레비 회장은 이미 콘테 감독 떠날 것을 대비하여 후보 감독들을 이미 면접 중인 듯 하다고 합니다. 영국 익스프레스는 콘테 감독이 유벤투스 복귀를 결정할 경우 토트넘 보드진들에게는 콘테 후임 4명 리스트가 있다고 전했는데요. 핵심만 던집니다. 가장 먼저 마우리시오 포체티노 감독이 1순위라고 합니다다. 매체는 포체티노는 레비 회장을 비롯해 토트넘 구성원들에게 가장 유혹이 될 대상자라고 합니다. 2019년엔 챔피언스 리그 결승까지 이끌었고 이어 포체티노 감독은 지난 시즌 파리 생제르맹에서 리그앙 우승을 이끌었던 점 때문에 1순위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 율리안 나겔스만 바이에른 미넨 감독인데요. 좀 의외입니다. 나겔스만 감독의 현재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이 큰 이유인데요. 세 번째는 토마스 투헬 전 첼시 감독입니다. 2020년 21 시즌 첼시 유럽 축구연맹 UEFA 챔피언스 리그 우승을 이끌었습니다. 만약 소문대로 레비 회장이 콘테 감독을 해임시킬 경우 위약금 문제인데요. 이게 또 한 번 충격이네요. 첼시가 토마스 투헬을 경질하면서 위약금으로만 1300만 파운드 약 208억 원을 지불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무리뉴 감독이 토트넘 해임 시 위약금으로 최소 3천만 파운드 465억 원을 받게 됐다는 보도가 이었습니다. 이번 콘테 감독도 구단이 강제로 해임 시 약 450억 원 정도라고 합니다. 이거 위약금만 2년마다 챙겨도 천억 우습겠네요. 이런 큰 위약금에도 레비 회장은 토트넘 구장 이름 사용료로 1조 이상 받을 것이라 이번 콘테 해임 시 위약금 500억 정도는 껌값이지 않겠냐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시청 진심 감사드립니다.